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슬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멋진 화가와의 만남이었어요. 오늘은 천사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소녀를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미용실이에요? 응, 맞아. 네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주실 분이 계셔. 한번 만나볼래? 정말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녕, 꼬마야. 응, 맞아.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멋지게 손질해 주지. 사람들이 만족해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너에게도 딱 맞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네,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래. 와,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미용사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칠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조금 조금씩 칠해 본 거예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어땠나요, 여러분? 소녀의 머리가 아주 예쁘게 바뀌었네요. 손님의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미용사의 솜씨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꿈도 여러분들 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머리 모양과 색깔을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머리 모양 그리고 색깔로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분홍색이나 보라색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